근데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면요. 그럼 사람이 변할 수 있어? 그걸 원하면 내가 그냥 좋게 얘기해 줄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오늘 이후로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5시간 안에, 6시간 안에 사장님을 무조건 바꿔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고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은 거를 계속 얘기해 줄 거고, 정말 이 음식이 맛없으면 나는 문 닫으라고 하고 싶어. 왜냐면 우리가 다른 데 가면 300이든 250이든 받고 1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고 내 닭 한 마리가 맛있다고 버티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 아, 저도 이번에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그게 맞는 거야. 대신에 승산이 있으면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그래, 제가 닭을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야. 하나씩 배워가면 되고, 이 가게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신경 쓰지 마. 아직 우린 젊어. 그렇죠. 대신에 이거 망하는 동안 사장님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하면 안 돼. 이걸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그걸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거는 사장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이 그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그냥 되면은 계속 할게요 라는 이렇게 무르르듯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저는 만약에 해주시면은 문제점만 알려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뭔가 보여. 빛이 열릴 것 같아. 지금 막 이렇게 열려. 그러면 나는 3개월 정도만 빡세게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줄 거 다 줘보고 그 다음에 승부가 안 나면 접고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장님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사장님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의 몫이야. 전문가 분이시니까 네. 오셔서 저희한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발전해야죠. 네. 자, 일단은 결국은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사장님이 혹시라도 뭐 무릎이 아파서 어디 병원을 갔을 때 그치. 아무나 그렇게... 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레시피인 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물은 배추는 좀 빼고요. 닭 육수 꼭 드시고요. 네. 여기에서 사장님이 반찬을 못할 것 같아. 그럴 거면 이걸 얇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같이 같이 주면 서비스로 묶으면서 가격이 내려가지고 이러면 분명히 손님은 더 올 거예요. 이거 좌식도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좌식이 이 도시 같으면 너무 쉽지 않죠.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고. 네. 왜냐면 이게 잘못하다가 혹시라도 균열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되게 위험해요. 육수는 간이 맞아. 간이 맞는데 이거는 맹탕이거든. 아, 근데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야. 여기에 배추가 들어가면 또 별로라고 생각해.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 배추 대신에 배추는 생거잖아. 배추 대신에 김치가 들어. 닭 한 마리가 만들어 먹는 거야 자기네들. 익힌 김치가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고 칼칼하지. 나는 이 맛이 아니네. 아, 네. 이걸 평점을 내린다면은 40점, 40점. 더밖에 못 주고. 그, 이제 우리 주방에서 내가 보여줄게.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구호닭이야. 아, 네.
고어가 제일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아, 네. 이 육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약재 다섯 가지 고한 거하고 네. 닭발 육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섞어서 이 진육수로 아. 만드는 거지. 익으면서 그 닭의 기름기도 좀 빼고 아.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아. 사장님이 해인 것처럼 생닭을 거기서 끓이면 함부로 마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맛이 제대로 나. 이 과정은 이 닭 한 마리 육수는 채소를 쓰지 말고 닭 한 마리니까 닭을 삶은 육수로 이용을 해야 제맛이 나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왔거든요. 제이슨 씨도 몰라요. 불시에 긴급 점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딱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뭔가 냄새가. 닭육수랑 지금 채소랑 이제 섞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아, 어쩐지 냄새가. 냄새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미세한 차이거든요, 사실. 이거 냄비도 바꿨네. 이러면 좀 더 빨리 끓고 좋지. 훨씬 빨리. 비주얼도 이게 나아요. 닭 한 마리도 부추가 생명이에요. 자, 일단 음식이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랑 느낌이 좀 진짜 많이 달라요. 부추가 들어가니까 색감이 좀 좋잖아요. 이것도 서비스 느낌이 좀 있고 이 정도면은 돈 아깝다는 일단 느낌은 안 될 것 같아요. 닭전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이제 진짜 맛있네. 이제 진짜 맛있네. 자,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냄비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바꾸니까 엄청 빨리 익으니까 바로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진짜 시원하고 좋네요. 이제 좀 먹는 느낌이 나요. 지금은 이제 샤브샤브의 느낌이 안 나요. 진짜 어제 얼마 하셨어요? 난 그 전날은 중요하지 않아. 84만 6천. 얼마요? 얼마? 84만 6천. 샤브샤브면은 아니 진짜. 진심으로? 진짜로?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좀 보여주세요. 이게 상륙날 이게 뭐야? 8만 원 아니고? 그건 처음에 고춧가루를 뿌려. 그게 아니라말로 원래 8만 4천 원 팔았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의 은 대표님의 솔루션이 뭔가가 먹혔구나. 정말? 오, 은 대표님. 오. 신의 한수였어요, 저게. 세트. 제가 그 정도예요. 아, 이런 말만 하지 마, 진짜. 닭 한 마리 플러스 닭전 세트로 바뀌었잖아. 나왔다. 네. 결국 닭 한 마리 시키면 닭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살짝 인스타에다가 올려놨어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여기가 오늘 평일이고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오라고 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다 어딨냐고. 아, 근데 뭐 몇 분이 오시든 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차근차근 하다가 맞아. 보면 언젠가 또 이렇게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니까 네. 아. 진짜로 이게 진짜 되게 왜 또 울어요? 왜 왜요? 우리 좋은 날 오시면 어떡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멀리서 힘들게 오신 분들이라서 음식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는 이게 시작이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꽉 차면 다음에도 또 찬스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얘기해 주세요. 여기 웃을 일만 있는데 뭐. 아. 감사합니다. 아, 말이 안 나. 지금 사장님 안 돼요. 지금 울 시간 돼서 지금 테이블이 만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빨리 돼요.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네. 음식은 통일할게요. 자, 닭 한 마리 닭전 세트로 13개 바로 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물부터 주세요, 물. 우후. 자. 자, 가자.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 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저희 계속 마음 다잡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발전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노력할게요.